천삼 위조 사건입니다. 천삼? 네. 인삼 같은 거예요? 이게 이제 홍삼의 네. 등급인데 최고급 홍삼을 따로 이제 천삼이라고 브랜딩을 해서 팔아요. 파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 쇼핑몰 가가지고 천삼 얼마인가 보니까 요만한 거 600g짜리 한 통이 300만 원이에요. 와.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이제 짝퉁 판매업자, 짝퉁 제조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짝퉁 만들면 정말 큰 돈을 벌겠다 싶잖아요. 그러면은 중국의 이 짝퉁 제조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? 어차피 상 봐가지고 모를 것 같고요.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 인증서라든가 이런 그렇죠. 걸 도용해서 그렇죠. 그 뭐 아주 거를 이 짝퉁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의 인삼 회사에서 그 인증서랑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. 네. 그 회사 사장님을 포섭을 합니다. 포장지 만드는 기계랑 정품 인증서 만드는 기계를 한 대씩 더 만들어. 정품 인증서를 수만 장을 만들고 그 만드는 기계를 인천항에다가 배에다 실어요. 배에다 싣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 판매 조직 입장에서는 제조 조직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잖아요. 내일 중국에 가서 기계 열심히 가동해가지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원도에 별장에 가가지고 파티를 엽니다. 파티를 열고 내려오다가 특사견이 체포가 돼요. 피의자가 저기 출국하기 전에 네. 뭐 자기들만의 그 파티를 한다고 거기 별장이 있는 곳에 네. 우리 저희가 또 추적으로 해가지고 일당을 건거한 사례인데요. 그 하루 정도만 늦었으면 아마 선적이 됐을 거예요. 중국으로 가는 배에 실리려 했는데 네. 마치 딱 그 전날 영장이 나온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포장지하고 증명서 네. 이런 것이 나갔으면 상당히 그 업체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홍삼을 최상품인 천삼으로 둔갑시켜서 시가 650억 원 상당을 중국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이들은 가짜 천삼 위조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,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임시 보관해오다 특거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지금까지는 근데 뭐 이제 소비재였고 어떻게 보면 좀 뭐 귀엽다 뭐 이런 사건인데 짝퉁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약 같은 거 먹는 약 같은 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처방을 받았는데 가짜약을 사게 되는 경우죠. 이제 기본 유통시장에도 뿌려져 있다. 기본 유통시장에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엄청 많이? 네 엄청 많이 뿌려져 있고 아예 그걸 노리는 가짜약이 나오는 게 네. 이건 무서운 얘기네요. 네. 말라리아 약을 그렇게 가짜약을 만든다는 거예요. 야, 이건 이게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제 기금 같은 데서 말라리아 약을 대량으로 사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거를 노리고 말라리아 가짜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. 그래서 걸리는 말라리아에 거죠. 걸리는 거죠.